영등포구가 할머니의 손맛을 담은 주먹밥 가게 꽃할맨의 2호점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 1층에 문을 연 꽃할맨의 2호점은 노인들에게는 제2의 인생을 위한 일자리를, 구민들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6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영등포구만의 어르신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인 꽃할맨의 1호점이 좋은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이번에 2호점도 문을 열게 됐다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호점에 대한 사랑만큼 2호점에도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도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사회의 일원으로 활력을 되찾아 기쁘다며 가족에게 주먹밥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호점에서 그분들 하는 걸 보고 뭐참 부러웠어요. 그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일거리 없을까 생각했는데 영등포구에서 예? 이렇게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있다고 그래갖고 예, 여기 신청하게 됐어요. 좋은 재료로 해서 예? 맛있게 해서 영양가 있게 먹일 그런 해서 길러낸 그거로다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예? 열심히 예, 만들어서 보고 팔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꽃할맨의 2호점에서 일하게 될 어르신들은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 13명으로 하루 2, 3시간, 주 3일에서 5일씩 근무하고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주 메뉴인 주먹밥과 국수를 직접 조리하고 포장 판매합니다. 특히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임금과 노인복지 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꽃할맨의 1호점은 현재까지 총 2,600여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어르신들의 친절한 서비스와 넉넉한 인심으로 많은 입소문을 타고 인근 주민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